보내줘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엘르 재팬 화보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와우, 오늘 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찍게 돼가지고 일반판도 있고 특별판도 있고 엄청 뭐가 많아요. 오늘 이거 찍으려고 일본에서 스태프분들이 막 오셨는데 너무 또 감사하게도 항상 오실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주세요. 일본에서 엄청 맛있는 빵, 케이크, 도라야 안스탠드 안케이크 카카오. 이미 하나 뜯어서 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Together with 이런 각인가봐요. 이게 잼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잼 진짜 잼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파리 갔을 때 밤잼 많이 사왔었는데 거의 지금 집 냉장고가 거의 잼집. 머리 어때요? 그럼 또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큰 점 보여드릴까요? 그 소파는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코. 와. 완전 겉바속촉. 멋있어요. 아리가또. 간발이만. 기본적으로는 알콜성 있게 할게요. 내 거요. 약간 레고 같죠? 파스텔톤. 레고 색깔도 이런 색이잖아요. 귀여워. 일단 이거 쓸 거예요. 귀엽겠죠? 이번 일본 엘르 재팬 태용 정말 재밌는 포즈와 재밌는 의상들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저도 굉장히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과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다음 착입니다. 다음 착은 진짜 입기 힘들었어요. 진짜로 뭐 거의 지금 거의 그 이너 그 뭐지? 비늘 그 갑옷 같아. 또 저의 바지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얼굴이나 다음 방학도 말아봐. 당근 가져와. 당 떨어져. 당근 가져와. 그대로 카메라 볼게요. 바꿔주세요. 마지막 인터뷰 차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늘은 뭐랄까 너무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머리 염색을 했는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촬영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의상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태용과 엘리제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호를 정식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인터뷰까지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to LA Japan 本当に 기대 탁상 오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日 頑張りました. いい思い出をたくさん作ります. 作ります. それでまたね.